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목적이 있으시죠. 우리를 만드신 것도 목적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를 한국에서 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고, 또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한국에서 자라고, 또 미국으로 오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다 다른데, 그 다른 모양대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저분만 하나님 저렇게 쓰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내 존재도 하나님이 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실망하는 게 왜냐면,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안될때 실망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어떤 기대치에 내가 못 미치면 저한테 실망하고요. 또 제가 가족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우리 가족들이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 또 실망하게 되고요. 또 내가 공동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면 거기에 실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상황에 실망도 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좀 느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제가 8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토론토 8년. 여러분 토론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두 계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줄 알았어요. 뭐 봄하고 가을은 굉장히 짧게 그냥 가을이구나 그러면 바로 또눈 내려 내리는 거예요. 뭐 9월 달에도 눈 내린 적이 있고요. 10월에 눈이 내리고요. 또뭐 2월 달, 3월 달에도 눈이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겨울 아니면 여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방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노방전도 전에 철야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서 철야하면서 은혜는 매주 받고 있는데 맨날 뜨거운데 뭔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한명 은혜 받고 저한명 버티고 있더라고요. 아, 3시간, 4시간을 기도하면서요. 청년들하고 그냥 겨우 우리 신앙 지키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을 살다가 목요일날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목요일날만 되면, 아, 철야기도가 있지. 그러고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철야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막 심장도 더 뛰고 열정이 생기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주간 또 살아야지. 아니,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으로 끝낼 거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을 주셔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청년들하고. 야, 우리 한 시간만 노방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철야하러 오자. 한 시간 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 장소에 나오라고 하고, 지금 여기로 따지면, 멜번하고 비치길, 거기에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토론토에는 핀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 상가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여름에는 더워요. 그래도 여름이 좀난것 같아요. 이게 눈이 오기 시작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 그 타이거 마스크라고 아십니까? 이 눈밖에 눈하고 코만 이렇게 나오는 마스크가 있어요. 프로 레슬링에서나 볼수 있는 그걸 제가 그거 하고 다녔어요. 길거리 걸을 때는요. 이게 살이 조금 나오면 이렇게 A입니다. 그만큼 날씨가 추워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한 영하 40도 막 그래요. 그러니 이거는 뭐 살을 내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타를 치려고 하니까 오리터 잠바를 딱 입고요. 기타를 칩니다. 근데 이게 장갑 끼고 칠 수가 있나요? 이 장갑을 벗어야 되는데 코드도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한 곡을 다못 쳐요. 한 8마디 막 부르고서 또 질러넣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누가 서서 듣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제가 8마디 하고 또 집어넣어요. 8마디요. 그날을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왜 생각나게 하는가 묵상하는데 그때 가졌던 그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좀 잊어버렸던 소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졌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예배 처소에 대한 좀 소원이 있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만 예배하고 막 말씀 선포하고 막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었어요. 날씨가 추운데요. 찬양을 바깥에서 하는데 아, 이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 천막만 막아줘도 너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처소에 대한 소원이 생겼어요. 물론 저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그런 어떤 예배 처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오늘 찬양 가운데 느꼈던 거는 지금 햇볕도 막아주시고 바람도 막아주시는 이런 예배 처소에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제가 그 소원을 가졌던 게 12년 정도의 전이거든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원 응답해 주시는구나. 가만히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평화 평화로다 이 찬양을 막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어려운가 왜 힘든가 그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뭘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자꾸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소원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힘들어서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힘든데 오늘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기억하라고 해서 6월절 무교병을 무교병의 절기를 기억하래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누룩 없는 밥을 먹습니다. 왜 그걸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너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던 적 있잖아요. 지금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지킨다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이게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 말하죠. 거기에 동사가 6개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신이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왜 만드시냐. 우리를 막 불편하게 하고 싶어서 절기를 지켜라. 불편하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뭐 결혼기념일 또는 우리 아이들 특별하게 생각하는 날 있죠. 생일날. 그런 날들을 왜 기억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절기를 지키시기는 하나님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생일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생일날인데 내가 왜 선물을 받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 내 생일날 나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야. 10달 동안 나를 임신하고 낳는 아픔까지도 다 견뎌주시는 그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생일날 주신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생일날 아, 나 태어난 날이야. 그러니 나한테 잘해. 오늘은 내 날이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나를 있게 해준 어머니,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생일날을 기념한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서. 근데 자녀된 도리는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일날을 지킬 수 있게끔 어머니 그 고통 다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생일날은 점점 내 날이 되어가고. 어찌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그런 기념일은 나를 위한 날보다도 그 기념일이 생기게끔 해준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한 어머니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귀찮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도 분명히 큽니다. 그러나 정말 종으로 산다는 거, 인격적으로도 모독당하고 자유함이 없고, 정말 종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핍박당하는 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울면서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듣고 계셔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들 도와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론토에서 정말 그 추운 날씨에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길거리 나가서 혼자 기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청년들이 모여요. 그럼 또 같이 이제 찬양하고, 또 많이 모이면 저는 기타를 주고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추운 날씨.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요, 이 절기를 설교하게 하시면서요,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 지금 얼마나 행복하니?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충성아, 너 지금 뭐 바라보고 있니?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뭐 보고 계십니까?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우린 다시 상황으로 들어가요.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우린 다시 문제로 들어가요.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 막 문제를 찾아내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나오라고, 내가 건져냈다고, 나하고 함께 있자고, 나만 바라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팀들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인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정말 희노애락 다 겪어서 이제는 어떤 폭풍이 와도 안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견고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많은 폭풍우가 있을까요? 이 어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성숙함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 구조는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가끔 우리 민재가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기타를 칠 때 되게 은혜 받아요. 거의 매주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얘가 막 포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힘든가? 제가 내 할 일만, 내가 정해진 일만 하면요 할만해요. 그런데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조금은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자꾸 상황들이 생겨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도 생기고 학교 가가지고 어떤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그런 거는 또 예측할 수 있어. 근데 가까운 친구랑 관계가 어긋나면 우리 젊은이들은요 막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여러분 매주 안 빠지고 아프지 않고는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찬양팀들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어른들이 앉아있고 젊은이들이 서 있어요. 이들이 더 연약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요. 어른들이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려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분들이 찬양팀이 돼주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찬양해 주세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건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안에 엄청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변화되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는 건데요. 맥추절은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이게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우리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냥 소망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힘 빼세요. 그죠? 왜?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힘을 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실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은 예, 원래 이렇게 날씬했구나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1년 전만 해도 사진을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근데 이제 살이 쫙 빠지면서 기운도 같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기대도 많이 없어지고요. 실망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욕심까지도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욕심마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욕심이 정말 과했을 때가 에너지가 막 넘칠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주먹만 불끈 치면 그 내가 막 작정만 하고 결단하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의 열매를 맺으니까 아, 내가 그러면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아, 이거 더 큰 열매 맺을 수 있겠다. 막 이게 욕심이 막 커지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목에 더 힘이 생기고 더 건강해지더라도 아, 이 마음은 제가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들고 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평안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들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에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럼 좀 덜 수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감사합니다. 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사오니 이 소원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면 저 실망할 겁니다. 이게 아니죠. 예 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하라고 하셨으니까 소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셨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힘드니까. 지금 안 건져주시면 또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절기를 주셨냐? 그때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환경에서도 분명히 건져주실 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세요. 수장절을 지키래요. 초막절, 장막절, 성막절로도 불립니다. 이건 40년 광야의 어떤 마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천막을 치고 거기서 거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 추수하는 거예요. 사셨는데 그 맹인이요. 눈이 밝아지지 않아요. 눈이 떠지긴 하는데 밝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인데 나무가 걷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라는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것이 움직이는 게 사람인데 아, 나무 같은데 사람일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이게 하나님이겠구나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지금.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아,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 저 말씀이 막 확실히 확인으로 나한테 정말 믿음으로 확확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눈이 안 떠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 다시 합니다. 이거는 네 번째 단계예요. 뭐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 손에 한번 붙들린 손은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눈이 보일 때까지, 밝히 보일 때까지, 뭐가요? 예수님이 나의 부주심이 확실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완전히 확실해질 때까지,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 할게요. 뭐냐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26절에 너가 집으로 가라. 근데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영원히가 아니에요. 잠시라고. 잠시 너가 예수님 앞에 집중해라. 잠시 너가 말씀 앞에 집중해라. 잠시 너가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아라. 정말 일주일 동안 막 찬양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음악 잠시 안 듣는 거예요. 찬양이 뭔지를 내가 알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셨어요. 준비하셔야죠.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 준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준비를 하려면요, 예수님하고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하고의 시간. 정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찬양에 한번 좀 빠져보십시오. 좀 빠져보십시오. 잠시라도 빠져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얼마나 많이 빠져봤습니까? 그 기억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 내가 한번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는지 아시죠? 그거 찬양에 한번 그 정도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말씀을 막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막 가족들이 요즘에 무슨 일이냐 할 정도까지 말씀에 빠져보십시오. 또 기도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여러 단계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은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디서 건져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가 생일도 다 챙기고 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챙기는 이유는 그날만큼은 그날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저 여러분의 절기를 주셨듯이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또 한 달도, 1년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날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응답하신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셔야 그러니 다시는 그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서로 고마웠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좀 안 좋은 거는 잊어버려주고 고마웠던 날들을 더 많이 기억하면서 서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람 간에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